계속해서 세월호 사고 가족대책위원회 유경근 대변인 연결합니다. 유 대변인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예, 단식 중이셨는데 일단 단식은 해지하셨었죠? 예, 월요일 날 이제 풀었다가 이제 어제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어제 다시 시작. 어제 여야 합의 후에 가족대책위 회의하셨죠? 네. 그 회의의 결론은 뭐였습니까? 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어제 여야 원내대표 두 분이 합의한 합의안에 대해서 저희는 전면 거부. 요청사항은 합의안에 대한 전면 철회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단식 농성 재돌입 이걸 결정하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박영선 원내대표하고 만나셨죠? 예, 뭐 저는 그 자리에 좀 없었고요. 예, 예, 저희 이제 몇 분이 가서 이제 만나고 왔습니다. 대표단들하고 면담이 있었다 이거죠? 예, 예. 어쨌든 예. 그래도 전원 이야기를 들으셨겠죠? 예, 예, 들었죠. 그 자리에서 네. 박영선 원내대표는 뭐라고 했고 가족대책위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우선 박영선 원내대표는 일단 결론적으로 다시는 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한 것이고 현 시점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은 다 얻었다고 생각을 한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고요. 왜냐하면 자기가 판단을 했을 때 더 시간이 지나면 현재 수준에서도 받기가 그 합의를 이끌어내기가 더 어려워지고 불리한 조건이 된다고 판단을 했다는 뭐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했고요. 특히 이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이 구성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다. 예. 그래서 진상 조사를 일단 이 안에서 철저하게 해놓으면 예. 나중에 어떤 더 큰 수사나 기소 문제도 그런 문제는 또 나중에 예. 더 생각을 할 여지가 있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좀 했죠. 거기에 대해서 대책위는 어떤 의견들을 필요하셨답니까? 예, 저희는 그러한 판단은 분명히 오판이라고 지적을 했고요. 오판이다. 예. 왜냐하면 이 위원회 구성이 의결수가 아무리 유리하게 구성이 돼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의결이라고 하는 것은 내용이 중요한 거죠. 무엇을 의결을 하고 또 더 중요한 거는 그 의결한 내용을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설사 의결을 하더라도 그 이후에 할 수 있는 행동이 거의 없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예. 실효성이 없는 의결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예, 예. 예. 그 제가 박영선 원내대표의 어떤 논리에 입각해서 한번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네네. 지금 새누리당이 원내 과반을 확고하게 차지하고 있고 네. 수사권 같은 건 절대로 안 된다고 양보할 뜻을 보이지 않고 있고 네. 이런 상황에서 계속 수사권이 없는 특별법은 안 된다라고 새정치민주연합이 계속 요구한다면 결국은 그냥 세월만 흘러가는 거 아닐까요? 그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풀어나가고 여러 해법을 찾아내야 되는데 네. 저희 지금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한 건 지금 여당이 시기적으로 굉장히 많은 압박을 받고 있고 부담을 안고 있는 시기라는 것이죠. 여당이 부담 갖고 있다? 예. 아. 그런 시기. 일단 뭐 교황님의 방문을 앞두고 나서 저희에게 예. 그러한 분위기도 많이 간접적으로 전달이 되었습니다만 예. 굉장히 부담과 압박을 많이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 찾은 해법은 교황께서 오시기 전에 이 특별법 문제를 어쨌든 마무리를 짓고 네. 그래서 그 교황 오셨을 때 이 문제가 이슈가 공식적으로 되지 않는 음흠. 이러한 방법을 지금 선택을 한 것 같은데 네. 결과적으로 야당에서는 그것을 선뜻 손을 들어주고 도와준 꼴이 돼버린 거죠. 예. 그러니까 야당 일단 시기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야당이 혹시 입장 변화를 하더라도 교황이 네. 방한해서 유가족 만나고 국민 여론이 조금 더 고조되고 이런 것까지를 더 지켜본 후에 했었어야 한다 이 말씀으로 듣고요. 그죠? 예, 예. 뭐 저희 생각뿐만이 아니라 새정치민주연합 내의 다수 의원분들께서도 지금도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많이 아쉬워하고 계시죠. 예. 또 역시 이제 박영선 원내대표의 논리로 입각해 보면 17명으로 진상조사위가 구성되는데 네네. 여당, 야당이 각각 5명씩 추천하고 유가족에서 3명 추천하니까 일단 야당과 유가족 합하면 8명이에요. 예, 예. 그리고 대한변협에서 2명, 대법원장이 2명, 이 중에 1명만 이 유가족 편만 들어줘도 일단 과반은 된다. 이런 논리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의결에 있어서 유가족한테 유리한, 또 야당한테 유리한 이런 구성을 얻어냈으니 예. 1년 반 정도 충분히 진상조사를 하면서 거기서 예. 못 밝힌 것은 바로 의결을 해갖고 특검이 강제 수사하도록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예. 이 논리 어떻게 예. 보십니까? 예, 그렇죠. 그런데 이 진상조사위원회하고 특검과의 연결 고리가 너무 느슨하죠. 예,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의결을 한다고 했을 때 특검이 그것을 정말 의무적으로 받을 거냐.
라는 데에서는 굉장히 그 의구심이 크고요. 예, 예. 더더군다나 이 그 여당 쪽에서 예. 이 5543이라고 하는 이 구성에 대해서도 얘기는 나왔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반대를 하고 있었죠. 예, 예. 그걸 받아들인다 그러면 뭐 그 의결수에 뭐 가중치를 낸다는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을 붙이면 실질적으로 반대를 한 건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선뜻 그 부분에 합의를 해준 이유가 무언가 봤을 때 예, 예. 결국 이 수사권 부분이 이 야당이나 이 저희들 쪽에 전혀 이제 넘어오지 않게 하는 그런 합의안이기 때문에 예. 결국 의결을 하더라도 실효가 없다는 판단을 했으니까 결국 그 부분을 선뜻 받아줄 수가 있었던 거죠. 수사권도 없는 진상조사위 의결을 해봐야 그다음 실행력이 없다 이 말이군요. 예, 그렇죠. 그렇다면 남은 그 실무협상에서 진상조사위원회에서 네. 의결하면 특검이 네. 반드시 수사하도록 하는 이런 조항이 추가되면 그렇다면 받을 수 있나요? 글쎄요. 그거는 뭐 진행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예. 지금 현재 내용된 내용을 보면 특검보가 업무 협조를 하는 정도 이상은 지금 결론이 나오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그 업무 협조의 강도나 수준이 어느 정도를, 어느 정도까지 될 거냐를 규정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예. 그 정도의 업무 협조 수준 가지고 과연 강제적으로 그 의결사항을 따르게 할 것이냐는 많이 좀 회의가 들죠. 네. 물론 구체적인 그 특검보와 진상조사위의 관계, 또 진상조사위의 네. 의결 내용과 특검 사이의 관계 이런 건 조금 예. 더 실무협상을 해봐야 됩니다만, 예, 예. 또 지금 좀 그것이 애매한 상태에서의 현재 합의 안에는 동의할 수 없고 전면 거부다. 다시 말하면 진상조사위 예, 예. 구성으로 하더라도 유족에서 3명 뭐 이런 거 추천도 안 하겠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예, 그 어쨌든 그 특검이 검사를 임명을 하는 게 기존 형사특검법에서는 그 추천위원회에서, 7명 추천위원회에서 2명을 정하면 2명이 임명하는 방식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기존의 특검과 사실은 내용상 크게 별로 다를 바가 없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예. 특히 특검 추천위원회에 있어서도, 객관적으로 진상규명을 할 수 있는 검사를 추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 거의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예, 예. 예, 예. 그렇다고 그러면 아무리 두 명을 추천을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도 있게 예. 조사를 할 수 있는 검사가 임명될 가능성은 별로 없겠다 없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실무협상을 거친 후에 다음 주 월요일 날 야당은 의원총회를 거쳐서 이제 후속 대책을 또 논의한다고 합니다. 네네. 만약에 실무협상에서 이제 몇 가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얻어내고 예컨대 뭐 진상조사위가 의결하면 특검이 강제 수사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예, 예, 그 상태로 해서 새정치민주연합에서도 그냥 좋다 이대로라면 13일날 본회의 통과시키자 이렇게 하면 그때 네. 가족대책위원회는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지금 뭐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서 판단을 다시 한번 하고 논의를 해봐야 되겠죠. 예. 그러면 이제 오늘 나오는 얘기를 보면 예. 뭐 주말에 실무협상 자체가 과연 가능할지 왜냐하면 이 야당에서 전해철 의원께서는 안 하겠다라고 이미 못하겠다라고 사퇴를 의사를 분명히 표명을 하셨고요. 예예 예. 예, 예. 이런 상황에서 실무협상이 가능할지부터가 우선 그 의문이죠. 네. 그래서 현 수준이라면 법이 통과되더라도 네. 가족대책위에서는 뭐 진상조사위원 추천 이런 것도 안 하겠다 보이콧하겠다. 그걸 뭐 제가 공식적인 입장으로 아직 말씀드리는 게 좀 이르고요. 예. 근데 제 개인적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예. 별로 의미가 없는 행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여야 합의 전면 거부한다. 철회하라. 이런 요구시고요. 네. 또 다시 단식에 돌입하면서 우리 유경근 대변인은 이제는 물도 소금도 안 드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 맞습니까? 예, 이미 진짜 어제 저녁 7시부터 아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그렇잖아요. 지금 단식이 굉장히 길어지고 있는 상태고. 네. 이 김영호 씨는 지금 26일째 단식하고 계시잖아요. 네, 26일째입니다. 어떠십니까? 건강 상태가? 유민희 아빠께서는 오늘 아침부터 의사의 진료를 거부하셨죠. 아이고. 그래서 의사 진료 안 받고 계속 버텨나가겠다고 이미 선언을 하셨고요. 예.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는 단식에 대해서 그 진지하게 바라보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정말 제대로 단식을 했으면 벌써 쓰러졌어야 하는데 왜 여태 저렇게 멀쩡하게 서 있느냐 이걸 굉장히 의구심을 갖고 뭐 그런 식으로 바라보시는 그런 국회의원도 계시고 안홍준 새누리당 의원의 발언이었죠. 예, 그렇죠.
그 발언 어떻게 이미, 생각하세요? 이미 쓰러지신 분이 20분이는 없습니다. 20명이 넘는다. 예, 이미 쓰러지신 분이 20명이 넘고요. 예, 예. 기적적으로 유민이 아빠 지금 버티고 계시는 거고. 예. 의사의 수균으로는 이미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의지로 버티고 계시는 거거든요. 자식을 잃은 부모의 그 의지로 하나로 버티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강 건너 불구경하듯 국회의원이라는 분이 얘기하는 걸 보면서 굉장히 많이 그 상심을 하셨고, 그래서 의사가 계속 진료를 해주니까 내가 안 쓰러지는 거 아니냐, 진료 안 받겠다 라고까지 이미 선언을 하신 상황이죠. 네, 뭐라 드릴 말씀이 없군요. 유경근 대변인,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